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민물투망을 합법적으로 허락한 시인 바로 충주시에 나왔는데요. 자 이곳의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오늘 투망을 던져서 다양한 어종들을 잡아볼 건데 여기 뭐 쏘가리, 은어, 붕어, 뭐 피뱀이 뭐 정말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영빠입니다. 아 오늘 뭐예요? 설정이에요? 설정이지. 고독을 씹는 남자. 아 오늘 진짜 오늘 투망을 제가 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채니 형님 고수분이랑 같이 왔는데 여기 진짜 경치가 미쳤습니다. 와 여기 약간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 여기 저기 아래쪽에서는 합법적으로 칠 수 있으니까 저기로 이동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채니 형님이 시작을 합니다. 지금 충주시에도 전화해서 확인했고요 이쪽 위쪽으로부터는 다 쳐도 된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이제 옷 갈아입기 전에 바로 한번 바로 쳐본친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 옷 갈아입을게요. 후후 와 잘 치시네요. 역시 최근에 이제 민물이랑 바다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치시더라고요. 물고기들 툭툭 치네요. 죽여줍니다. 와 맞네. 많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납자루 같아요. 왜 납자루가 있냐? 여울에? 이런 첫타부터 납자루라니. 납자루. 오야야. 자, 납자루들 나왔고요. 풀어주면 되잖아요. 와, 돌고기 나왔다. 그리고 돌고기. 와, 토종면복국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네요. 저도 이제 좀 치워보시고 그 다음에 저도 배워서 칠 겁니다. 근데 진짜 미끄럽다. 오 나왔어요. 오 야 많이 잡혔네요. 피레미하고 돌고기. 오우 오 이거 참중고기 아니에요? 오 맞아 참중고기. 아우 참중고기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쁜 토종민물고기. 오우 피레미 엄청 크다. 야 우리나라 토종민물고기 피레미. 피레미가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피레미도 많이 커지죠. 자, 세 번째 투망입니다. 와, 근데 저는 저 정도 들어가서 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와, 진짜 잘 치시죠? 저 힘도 많이 요구하고 이 투망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하기가 힘들어요. 걸렸어요? 오요. 오요. 오! 오 뭐야? 오래무진가? 누치 누선생이요, 누선생. 야, 전어같이 많이 잡혔어요. 막 떨어진다. 와, 여러분 얘 줄무늬가 너무 이쁜데요. 우와,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목표여정은 아니고 관찰용도로 보는데 이게 뭐죠? 이게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줄납자루인지 뭔지. 이쁩니다. 누치 나왔네요. 누선생. 맛이 없는 누선생. 누선생 나왔어요. 와, 7, 80cm까지도 커지는, 굉장히 많이 커지는 물고기죠. 근데 맛이 없고, 가시가 많아서 많이 안 먹는 물고기입니다. 가라! 아, 풀어줘야겠다. 바로. 와우. 오! 쏘가리! 쏘가리! 와 여러분 캐스팅 4번 만에 민물 최고급 어종인 쏘가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 육지에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튀쳐나갈 것 같아요. 쏘가리 우와 아, 물 받아놔야겠다. 아 근데 좀 작다. 작아 방생각이야 얘는. 네. 와 진짜 이쁘다 얘. 이야 길쭉하니 아주 그냥 이쁜데. 야 간다. 금지 체장은 넘어. 18은 넘죠? 18은 넘어. 와 그 쏘가리가 너무 이뻐요. 놔줄까요? 좀 작으니까 금지체장은 넘었는데 작으니까 풀어줄게요. 과연 이번에는 지금도 방금 캐스팅 했거든요. 뭐야? 오요 큰 거 잡혔다. 귀리. 자 끊어줄게. 잠중고기. 잠중고기 방생 바로 할게요. 얘는 빨리 죽으니까. 얘 돌고기구나. 오요요요 빨리 가자. 바로 새로운 오종 하나 나왔네요. 예. 자 우리 참 선생 나왔습니다. 참 선생. 아이고 돌고기였구나. 시리가 아니라. 참마자. 참마자 맞지? 좋지 아니지? 참마자 같아요. 이제 점 있는 게 참마자잖아. 네. 자 참마자 나왔습니다. 오래무지랑 뭐 참마자 뭐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누치 또 새끼 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고. 자 참마자 가라. 그렇지. 오 잘해. 여러분 오. 이번에 제가 쏘가리 4자를 잡아오겠습니다. 뭔가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매우 잘했어요. 저는 좀
얕은 데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으면은 힘들어. 자, 뭐가 나왔을까? 오! 잡았어요! 돌 잡혔다! 꺽지! 진짜로? 꺽지! 어디? 진짜로? 꺽지. 진짜네? 추위에 맞아서 기절한 것 같은데? 꺽지를 잡았습니다. 쏘가리에 이어서 꺽지입니다. 되게 작지만 맛있는 친구인데 풀어줄게요. 입식어종이죠? 참중고기도 잡혔다. 저도 나름 재능이 있어요. 바로 풀어줄게요, 참중고기는. 아유, 나한테 잡히는 눈먼 고기가 있구나. 어떻게 잡혔지? 진짜 잡힌 겁니다, 여러분. 풀어줄게요. 잘 가. 자, 두 번째 시도. 이거 고기가 워낙 많으니까 소갈이 4자 잡힐 수도 있어. 떨린다, 떨려. 오! 손 떨지 말고. 깔끔하다. 셋! 더 일자로 펴졌어. 지금 은어 나왔다고요. 은어. 진짜요? 야. 와, 진짜. 진짜 은어. 와, 진짜 대박이다. 저 통 가져올게요. 통. 기다려주세요. 와, 지금 은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총 들고 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야, 지금 은어가 지금 세 마리나 나왔습니다. 진짜 이 은어가 진짜 귀한 어종인데 세 마리씩이나. 아, 은어 진짜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고기인 거 아시죠? 물 좀 가득 담아서 끌어줘. 넣어둬야겠어요. 아, 진짜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은어 같은 경우에는 바다 빙어목에, 바다 빙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입니다. 보통 낚시로 많이 잡는데 이렇게 투막으로 잡는 거는 전 처음 보네요. 아, 어떻게 한 번에 세 마리가 나와요? 오늘 대박 아니에요, 이 정도면? 대박이지. 야,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살이 센 데서 나와요, 은어가. 야, 이번에 쏘가리 은어 같이 나오면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오늘 진짜 대박이다. 은어가 또 작은 것도 아니고 좀 꽤나 사이즈 있는 애가 나와서 대박이었어. 우와. 피레미 진국이. 그래도 뭐 피레미 큰 애 나왔네요. 오유, 진짜 이쁘다 얘. 불거지. 대물시리. 와. 자, 시리 빨리 살려줘. 우리나라 물고기 참 이쁜 거 많아요. 얘는 혼인색이라서 이제 산란 가능하게 준비되어 있는 수컷. 봐라. 자, 이번에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물살이 굉장히 세고 저렇게 혼자 있을 때는 절대 가슴장어를 입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가슴장어를 입고 가슴장어 안에 물이 들어가 시작하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 죽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있을 때는 안전 유의해서 2인 1조로 다니시는 게 낫고요. 물이 너무 깊숙한 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투망은 바다에서 많이 하죠. 근데 민물투망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충주에서는 현재 합법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그 제외하고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우, 또 많이 잡혔네요. 피레미가 많이 잡혔네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던지러 갈 때도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레미저다. 야, 그래도 오늘 다양하게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들. 꺽지, 참중고기, 피레미, 은어, 쏘가리, 누치. 종류별로 다 나와요, 여러분. 자, 다 털어줍니다. 야, 은어가 진짜 나올 줄 몰랐네요. 쏘가리에 이어서 은어. 은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나운 어종이래요. 그래서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 다 물어뜯는다 합니다. 은어는 되게 신기하게도 이끼를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작을 때는 파리를 먹는데 커지면은 이끼를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깨끗한 친구들이죠. 와, 얘들 뛰는 거 봐. 오, 은어다, 은어. 와, 은어 나왔다. 와, 얘는 좀 작네요. 와, 진짜 은어가 또 나왔어요. 와, 이 귀한 은어가 또 나왔다니. 야, 역시 투망 고수는 다르네요. 얘는 너무 작다. 얘는 방생해줄까요? 방생이지. 얘 방생해줄게요. 방생. 나이스. 은어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많이 커지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한창 클 때인 것 같아요. 아직 육식할 때. 알아. 옳지. 아이고. 이렇게 릴리즈 해줄 때 이렇게 해줘야 돼. 정신 차려, 임마. 야, 잠깐 나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네. 여름이어서. 여기 있거든요, 은어. 야, 보이시나요? 오케이, 잘 살아. 이거 형님 치시면 저도 한번 쳐볼게요. 자, 오늘 잡은 큰 은어 3마리는 아마 이따가 먹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 수심이 보시면 발목으로 굉장히 얕은 곳입니다. 와, 미쳤어. 뭐야, 저거. 와, 뭐야, 미쳤어. 엄청 많아요. 대박이다. 아니, 정모를 했네, 종류별로. 종류별로 다 잡혔다, 이거. 쏘가리도 두, 왜? 쏘가리 엄청 많아요. 세 마리. 쏘가리
송아리가? 네, 여기 새끼 송아리. 헐. 여기 송아리 새끼도 나왔어요. 오, 완전 애기네. 바로 풀어줄게요. 한 마리, 송아리 한 마리. 두 마리. 여기까지 하면 두 마리. 우와, 좀 크네요. 얘가 금지체장은 살짝 넘는데. 작네요, 그래도. 작아. 에이. 아, 귀엽다. 아이고, 씨, 조그매라. 송아리 여기 있는 아이들 너무 이쁘다. 다 가라. 오, 네 마리. 아이고. 좋아요. 송아리 안전하게 뗐고요. 송아리는 잘 가라. 대박이다. 이번이 제일 대박인 것 같아요. 역시 다리 난감 미치. 아 진짜. 리코보는 체니 아빠. 아 누선생. 얘도 짜. 누선생. 와 진짜 많이 잡혔다 한 번에. 풀어줄까? 여기도 누선생. 누선생도 네 마리네. 야 누선생 너네 좀 나오지 마. 아 누선생 가. 와 대박입니다 오늘. 두치 여기 한 마리 또 있네요. 갱신. 가라. 참마자도 있고. 참마자도 가라. 루치 역주행하네 여기도. 신기합니다 오늘. 아, 마지막 풀날에는 제가 쏘가리로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니까요. 응. 오. 야 오늘 쳤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았어. 잘한다니까요. 쏘가리 잡혔을 것 같아. 느낌이 와? 오, 자, 과연 뭐가 잡혔을까? 짠짜라잔, 돌! 어? 잡혔어. 우와, 오, 송아리 잡혔어, 진짜! 어디? 여기! 송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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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잡았어. 야, 너 진짜, 아이고, 엄마 모셔와야지. 야, 잡히네. 자, 제가 잡은 송아리입니다. 방생 해줄게요. 엄마 모셔와! 자 이번에는 찐막입니다. 지금 힘든데도 은어랑 쏘가리랑 막 나오니까는 지금 재밌어서 한 번 더 던지신다고 해요. 여러분 저도 쏘가리 잡았어요. 와 뭔가 느낌 또 좋다. 대박 터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느낌 떨리면 오나요? 어우 막 떨리지. 우와 뭐예요? 꺽지. 어우 대형 꺽지다. 이 정도면 대물. 아 대물은 아니고 소물. 네. 엄청 커 보였어요. 나름 큰데요? 어? 그래? 커 보였는데. 와 얘 이쁘다. 이 정도면 먹을만한데? 껍질 구이요? 얘도 살려주자고. 알겠습니다. 문어가 있으니까. 와 크네 얘도. 가라. 옳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충주 합법적으로 민물투망을 허락한 유일한 곳이죠. 자 이곳에서 투망을 한번 쳐봤는데 우리 상렬이 형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은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은어가 그 냄새 난다면서요? 수박 껍질 향 냄새? 응. 오, 아, 진짜 나네. 맞지? 그 초록색 부분 그 냄새 나요. 아. 뽀뽀하네. 자, 이거는 아이스 박스. 야, 은어는 특이하게 진짜 비린내가 1도 안 나요. 수박 그래. 냄새 나요. 어부님들도 이거 잡히면은 그냥 맨손으로 손질해도 손에 비린내 안 난다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냄새가 안 나서 신기합니다. 야 여러분들 오늘 잡은 바로 은어입니다. 은어 4마리 나왔고 쏘가리는 막 진짜 많이 나왔는데 다 풀어주고 은어 큰지막한 친구 3마리 잡아왔습니다. 근데 얘가 또 바다에서 살아가다 오는 친구답게 여기 기름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어요. 빙어랑 비슷하죠? 얘가 바다 빙어 목에 바다 빙어과라고 합니다. 은어는 진짜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했죠. 이 육봉은어도 있다고요? 육봉은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육봉형 엄청 크대. 아 육봉형은 말 그대로 민물에서만 살아가는 친구인데 얘는 바다에서 갔다 오거나 뭔지 모르겠어요. 와 바로 잡아서 바로 먹는 은어. 은어가 크면은 한 30cm까지 커지더라고요. 아 그렇고요? 네. 야 완성이 됐다. 오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뼈까지 그냥 먹어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도 그냥 먹어도 씹혀. 아 그 정도예요? 어, 진짜로 얇은 가시는 그냥 씹혀. 진짜 맛있어. 아 진짜요? 이 가시가 있긴 있어. 얇은 가시가 이런 거. 오! 바로 먹어볼게요. 오 맛있다. 맛있지? 껍질 맛이 특이해요. 일반 민물고기랑 좀 달라요. 오 야 담백한데요. 엄청 담백해요. 오, 야, 비린 냄새가 안 나네. 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투망 와가지고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은어가 왜 은어 하는지 먹어보니까 알겠네요. 맛있어!